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. 김공준이 원하는 조식. 아빠가 지금 방금 모기를 잡았어요. 끝에부터 가볼까요? 뭐가 있는지? 여기. 응? 여기? 이건 빵이야. 넌 빵 싫어하잖아. 와인이 있고, 와인은 못 먹고 가겠지? 고기. 고기? 이쪽이 고기인 것 같은데? 이렇게 고기. 여기는 샐러드. 여기는, 빵. 감자. 그 다음에, 여기 딤섬. 딤섬 있네? 계란 있고, 스프 있고. 이제 와서 밥. 여기 한식. 많다! 그치? 김쌍이 좋아하는 밀크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빵 있고, 한번 쭉 보자. 빵 있고, 여기는 요구르트 요플레 있고. 마음에 들어요. 다음에 또 올까요? 네. 아, 오믈렛이 있네? 오믈렛? 오믈렛 먹을래? 오믈렛. 어? 오믈렛 있고, 여기 오믈렛, 여기 오믈렛이고, 여기 계란과이. 오믈렛, 요거 한식요, 빵, 소세지, 소세지 맛있게 먹읍시다. 기분이 안 좋아서 먹다가 이제 우유만 다섯 잔 들이키고 이렇게 호텔 주변 산책하는데 여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. 이게 100주년 기념관. 여기 입구가 약간 아이슬란드 그 세인 뭐지? 그 입구에 교회 있었잖아. 그 닮지 않았어? 무지개 교회? 이제 소화가 좀 돼? 걸어 가니까? 예. 이게 출렁출렁하니까 그래서 장원동은 하니까. 아까 급진해서 먹다가 나왔어요. 먹다가 나왔지만 그 와중에도 우유를 몇 잔을 먹었어요? 5잔이나 먹었죠. 사람이에요. 몸 안에 아무래도 소가 있는 것 같아. 저 왼쪽 나무 사이로 호텔이 보이는데 한 바퀴 돌아서 호텔로 갑니다. 2시간에 여행,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좋은 게 길이 안 막혀. 길이 안 막혀. 침대도 아 좋았던 거. 호텔에 침대가 좋았습니다. 또 두 번째는? 내려올 때 젤리를 사갖고 왔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젤리 거의 한 4분의 3을 먹었어요. 세 번째는? 조식 뷔페가 맛있었어요. 맛있었는데? 네. 중간에 제가 체해가지고. 네. 체해서. 많이 못 먹었죠. 네, 아쉬웠어요. 좋은 점이 많아서 다음에 또 간다고요? 네. 네. 다음에. 네, 길 가까운 데 오니까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 않고 호텔에서 많이 쉬고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좋았다고. 탕후루도 맛있었어. 탕후루 맛있었고 다음에 좀 시원할 때 와서 탕후루 몇 개 먹는다고요? 10개 탕후루 10개 먹으면 몸이 괜찮으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즐겁고 맛있고 재밌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고고씽! 고고씽!